제네레이트는 컴포지션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네레이트 속에 제네레이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예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잠시 좀 닫아 놓고 이 코드의 주소는 게시판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름은 제네레이트라고 할게요. 이름을 요것을 리네임을 해야겠군요. 제네레이터즈.js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계속해서 스크린바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번 제네레이터 파트부터에서만 VS 코드로 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제네레이터 기능을 스크린바에서 지원을 아직까지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바벨에서 계속 오류가 떴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유튜브로 잠시 옮겨왔어. 또 남의 동네 비슷한 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 코드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레이트 시퀀스라고 하는 제네레이트 펑션이 있고 또 제네레이트 펑션이 있죠. 패스워드 코드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제네레이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일드 속에 제네레이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네레이트의 제네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제네레이트로 구성되어진 제네레이트.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제네레이터 패스워드 코드 48번, 코드 48번부터 57번까지 코드, 이게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 혹은 유니코드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유니코드와 아스키 코드의 차이점 우리가 공부했었나요? 아스키 코드가 먼저 나오고 아스키 코드를 포함한 새로운 문자 코드 체제가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도 8비트, 16비트, 32비트 나눠지는데 다음에 문자 레귤러 익스프레션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 str 됐고 console.log str 해보죠. console.log str 하면은 지우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뭐 에러가 떴네요. module ej 그러네요. 방금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꿨으니까 node ej5란이 아니고 generate 스펠링이 generators가 되네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문을 지우고 0에서부터 9까지가 코드 48번부터 57번이고 대문자 A부터 Z까지가 65번부터 90번 그리고 소문자 A부터 Z까지가 97번부터 120번이네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트의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for 문장. for 문장은 어디서 나왔나요? for 문장은 iterable에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iterable은 달리 말해서 next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지금 제네레이터의 논리적인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제네레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 예제를 우리가 아주 여러 개 볼 겁니다. 왜냐니까 앞으로 이걸 많이 써먹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일드도 제네레이트인데 제네레이트 시퀀스에서 이렇게 호출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일드 i 포 문장. 그렇게 해서 레코드 제네레이터 알파 남이죠. 다음에 해서 스트링 프람 캐릭터 코드를 스트링으로 바꿔 준 겁니다.
이거는 이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요걸 실행하는데 요 실행을 하나씩 포 오브 문장을 자동적으로 하나씩 넥스트로 호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제너레이트니까 여기서 또 다시 포 문장이 하나씩 또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로 구성되어진 제너레이터입니다.